작가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서울 학동초등학교 교사 이제 이승준이라고 합니다. 네, 이제 저는 이제 위니쌤이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또 이 책을 대상으로 또 연극을 또 만드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. 묻고 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이렇게 연극으로 제작하시는 것을 좀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? 학생들을 만날 때가 사실 굉장히 자주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이거 연극으로 하는데 대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또 이제 연극 교과 과정이 생기면서 맞아요. 제가 썼던 책들을 시곡화해서 출판을 한 경우가 몇 권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차례 전환에도 시곡으로 만들어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. 이 서차를 전환한 이 책이랑 이제 12월에 이렇게 공연되는 연극과의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예. 책에서 주는 어떤 스토리의 재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무대나 무대 미술이나 이런 어떤 조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책에서 볼 때 상상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봤을 때는 만적의 난이나 뭐 수상한 궁녀라든지 후궁 곽빈 같은 이런 역사 이곡들 다수 발표하셨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화가 이제 중심이 돼서 희곡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각색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? 이 서차를 전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토리를 따라가도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황을 또 생략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게 그런 부분들이 또 담겨야 되고 그게 또 지루해지면 또 안 되니까 굉장히 역사 희곡은 좀 다른 희곡에 비해서는 좀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런 것들을 또 책이나 연극에 녹이다 보면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혹시 이제 주로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아, 저는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책을 쓸 때는 정말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쓸 때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 박사학위를 박사 논문을 쓰는 게 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의미 지쳤구나. 예, 공부를 참 많이 하고 답사도 많이 다녔는데 그럼 이 연극 역사 연극 하나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드는지를 또 이렇게 작가님과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예. 여기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책에서 보면은 다양한 타령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연극에서는 이 타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될까요? 책에 나온 것들을 다 부르진 않지만 최대한 한 7곡 정도를 실제 민요를 부르고 있습니다. 다 부르면 그래도 관객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민요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아이가 그 노랫소리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길 정도의 노래구나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책으로 읽을 때는 그 음성 지원이 안 되니까 네, 네.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연극으로 볼 때는 또 그런 점들이 또 지원이 되니까 그렇죠. 정말 몰입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. 이제 배우들이 막 다양하게 나오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배우들 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주문하셨던 부분들. 네, 네. 네.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연극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빌리 엘리어트라든지 어린 왕자라든지 이런 것들 연극에 대해서 뭐 연출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또 기대는 어떤 참고 자료도 있고 그런데 또 아이의 여정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라도까지 이어지는데 갈 때마다 약간의 지역색이 이제 있잖아요. 이렇게 사투리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또 여러 개의 질문 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우선 너무도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연극 상영일이 언제라고 하셨죠? 2021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고 평일에는 7시 반에 공연하고 주말에는 4시 공연입니다. 네.
이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역사에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연극을 통해서 또 역사를 만나는 기회가 또 됐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? 네. 아,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역사인싸 위니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